제주도가 20년간 그 민주당의 텃밭처럼 예. 여겨졌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수의 어떤 새바람을 새로운 사람 그 필요하다는 점이 당의 판단이었다고 사람. 저는 예, 생각합니다. 가서 희생 처절하게 잘 싸워가지고 처절하게 네, 꼭 승리해서 오라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처절하게라는 말은 굉장히 험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인정, 얘기, 예.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희생할 각오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예. 제주도를 위해서 함께 같이 가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김영진 위원장님의 예. 말씀도 충분히 듣고 예. 하여튼 그렇게 같이 좀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예,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주에 국민의힘 고광철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제주시 갑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 후보가 공식적인 출마 기자회견도 가졌는데 자, 오늘 제주시 갑 국민의힘 고광철 예비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광철입니다. 예. 굉장히 좀 바쁜 나날도 보내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예, 뭐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제주에 내려오기 전까지는 다른 지역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발표 나고 나서요. 저희 뭐 기자들 난리 났었거든요. 도대체 누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전화가 오고 근데 이제 제주 출신의 누구고 언제 제주 도당에서도 있었다는 얘기까지는 있지만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아마 네네. 그 질문들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본인에 대한 소개 잠깐 우리 청취자들께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뭐 언론에 좀 보도된 것처럼 예. 뭐 고향은 뭐 조천 함덕으로 나옵니다만은 태어나기만 예. 거기서 태어났고 예예. 어릴 때부터 제가 이 서울로 이제 상경하기 전까지는 시내에서 생활했습니다. 예예.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시내권에서 이렇게 자랐다 말씀드리고 예. 싶고. 뭐 학교는 이제 오영고등학교와 제주대학교를 졸업했고 올해로 48에 젊은 일꾼입니다. 그냥 예. 네, 서른쯤에 제가 정치라는 꿈을 안고 이제 무작정 여의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턴부터 해가지고 지금 예. 4급 보좌관까지 이제 정말 그 제주도라는 이제 찾기 힘든 그 학연 지연 이렇게 기댈 듯 없는 보수 정당에서 정말 국민의힘 당직자로서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거죠. 예. 국민의힘 보좌진 중에 제주도 출신이 정말 드물거든요. 민주당 쪽에는 뭐 어차피 민주당 제주도는 예. 다 민주당 세석이네. 그중 거기는 이제 제주도 분들이 계신데 이 보수당에는 현재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직전까지는 제주도 출신의 유일한 보좌관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고 그게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이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꿈을 위해서 정말 참고 버텨왔습니다. 예. 그러게 버텨왔다 보니 오늘의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꿈을 위해서 지금 출마 네, 하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네네. 거죠? 국회의원이 꿈이셨구나.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시작부터 그 시내에서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걸 보니 그 고향은 조천인데 태어나기만 거기서 태어났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왜 갑에 출마하느냐는 그 질문 많이 받으셨는 모양이네요. 뭐 선거구가 상이한데 예. 뭐 보면 동쪽에 가 왜 서쪽에 와 있느냐 그런 말씀 많이 예, 예.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뭐 저도 그렇지만 저 문대림 후보님도 예, 예. 뭐 아 대정 출신이죠. 뭐 그쪽 선거구하고 예. 연고가 뭐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옛날에 선거구 지금의 선거구 개편 전에는 옛날에 조천과 이쪽 동쪽과 이게 한림 매월 이쪽이 예. 같은 북제주군 선거구였어요. 그런데 예, 예. 그때 그걸로 따지면 저는 같은 선거구에 나온 개념이 예, 되는 예. 거고 근데 그렇게 따져도 문대림 후보님은 남제주군 선거구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예. 누가 더 이 선거구가 상이한가? 저는 그래도 뭐 좀. 예, 예. 연구가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들 해요. 그러니까 대도시에서는 그 지역 연구라는 게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들 그렇죠. 예, 얘기를 네, 하는데 네, 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학연 지연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연결고리들이 네. 많기 때문에 네, 네. 그 출신이 어딘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예, 예, 예. 제가 듣기로는 사실 제주시 을도 예전에 좀 생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뭐 처음에 생각했던 곳은 뭐 그쪽이긴 한데요. 고향이니까. 당에서 시키는 대로 예. 하는 게 저 제가 19년 동안 그 보좌진 그다음 뭐 제주도 출신 최초의 보좌진 협의회 회장을 맡아서 예예. 그때 당시가 2018년도였는데 네. 아마 선거법 패스트 트랙으로 굉장히 국회에서 무력 충돌도 일어났던 때에 제가 회장을 맡아가지고 아, 예. 그래서 그때 활동 등을 또 했고 해서 저도 인정을 받은 예 거니까? 당에서 받은 좀 혜택 아니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당에서 좀 요구가 있었던 예, 예. 거는 제가 또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보좌관 출신으로서 당에서 전략 공천을 한다는 것은 당내에서는 굉장히 좀 인정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될 수는 저희 당에서 예. 보좌관을 전략 공천 사례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옛날 정치 말고 최근 예. 정치에서는 제가 아마 없는 걸로 예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좀 사례들이 있는데 예. 국민의힘은 그 사례가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예. 어쨌거나 당내에서는 인정을 받으신 건데 중앙당에서는. 그런데 제주시 갑 같은 경우에는 단수 음모했던 김영진 후보가 보류된 상태에서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좀 이름이 오르내렸던 거는 맞거든요. 네네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본인을 전략공천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 이게 제주도가 20년간 그 민주당의 텃밭처럼 예. 여겨졌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수의 어떤 새바람을 예. 좀 일으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 그 필요하다는 점이 당의 판단이었다고 사람. 저는 예, 생각합니다. 공천 주면서 뭐 이유 얘기 안 해주던가요 당에서? 그거까지는 제가 예. 말씀드릴 순 없고 개인적으로는 들으셨으나 네네네 그 가서 희생 처절하게 잘 싸워가지고 처절하게 네 꼭 그러니까 승리해서 오라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처절하게라는 말은 당에서도 제주시 갑이 굉장히 험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인정, 얘기, 예.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라고 했을 때 혹시 이번 말고 다음이나 혹은 다른 선거고 이런 생각은 좀 안 드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저도 오랫동안 이제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 제주 출신으로는 예예. 많은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에 당에서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저도 거부하기 쉽지 않았다.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사실 4년 뒤에를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좀 시기에 앞당겨졌을 뿐이지. 그건 뭐 솔직히 얘기하시는 예. 거네요. 예. 제가 뭐 하고자 했던 것을 뭐 좀 더 빠르게 실행할 예. 기회가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꿈을 이룰 기회가 4년 앞당겨졌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뭐 본인에게 설명해 주셨다고 했는데 네. 당에서 경쟁력도 얘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보통 네. 전략적으로 이 곳은 꼭 우리가 좀 승리를 가져가야겠다고 싶을 때 지명해서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경쟁력 측면에서도 고강철 예비 후보가 나가면 좀 될 수 있겠다. 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그런 판단을 해서 저에게 전략 공천을 줬겠죠. 네, 아무래도 제가 국회에서 활동했던 능력이나 정책이나 예, 예. 그런 리더십이나 이런 거는 중앙에서 저를 높이 평가해 주고 때문에. 계시고 그리고 뭐 제주도에 가서 진짜 어떤 변화, 예, 예. 혁신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서 예. 어떤 그런 점이 좀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얘기를 좀 바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내려가서 이제 처절하게 싸워서 승리해서 돌아오라고 당에서 내려보내긴 했는데 네. 지금 뭐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세는 지금 이제 열세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세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싸워야 겨우 이제 그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전략공천이 확정되면서 사실 국민의힘에 지금 뭐 벌써 탈당이 두 명이 나왔습니다. 네네네. 허용진 도당위원장이 탈당했고 그 지역에서 네. 그 선거를 준비했던 김영진 전 당협위원장인데 이분도 네네.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를 좀 선언을 했고 그러니까 당이 좀 혼란스럽고 지금 내용에 있는 거 이거 어떻게 그 결집을 해서 다시 분위기 전환을 시켜서 승리를 위해 싸워갈 것이냐. 네네. 굉장히 큰 고민이 지금 바로 앞에 놓여졌거든요. 가장 큰 숙제입니다. 예. 이걸 어떻게 풀어낼 거냐에 따라서
저희 뭐 어려운 지역구지만 예. 저희가 그렇다고 안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예. 저희가 승리를 위해서의 가장 필수 전제 조건은 예. 이제 하나의 팀입니다. 하나의 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그런 말씀 해주시고 계시고 예. 우선 무엇보다 제가 우선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 뵙고 예, 예. 제가 얼마나 희생할 각오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예. 제주도를 위해서 함께 같이 가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김영진 위원장님의 예. 말씀도 충분히 듣고 예. 하여튼 그렇게 같이 뭐 좀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자 뭐 노력을 다 해야겠죠. 하여튼 당 차원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아마 고심하고 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못 만나 뵀다는 거잖아요. 아직 저기 예. 제가 지금 뭐 그러니까 5일날 전략공천이 예. 발표가 됐는데 네네네. 그 이후에 이제 원팀을 만들어야 되는 건 빨리 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지금까지 못 만나셨고 사실 저희가 김영진 그 전 당협위원장도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네네네. 굉장히 좀 분노를 하셨어요. 아, 뭐 격앙되어 예. 있으시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 설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 과정이 될 텐데 그거는 꼭 좀 그 선거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제가 뭐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 뭐 원팀은 필승이고 분열은 필패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원팀으로 가야 되는 방법이고 네. 그건 대전제인데 네.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무소속 완주 의사를 좀 여러 차례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면 이제 보수표가 분열된다라는 건 벌써 그 걱정들이 많으실 네, 그렇습니다. 거라고 생각을 네, 네, 할 텐데 네. 내려오시자마자 큰 숙제가 지금 있어서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설득을 해 나가실지 이게 말로만 설득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당위성만 얘기해서는. 아 그렇죠. 근데 일단 만나 뵙고 예. 뭐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일단 말씀드리고 진정성을 보여드리고 최선을 김현진 다해서. 위원장님의 말씀도 예. 제가 충분히 듣고 서로 어떤 게 나은 방법인지 그럼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노력이 예.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 만나서 아무래도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계속 많이 드리고 있는데 아, 어쨌거나 지금 허용진 전 도당위원장도 탈당을 네네네. 했고 그러니까 좀 나비 효과입니다. 갑에서 시작해서 지금 다른 선거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국민의힘 내에서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네네네. 이걸 좀 수습하는 그것이 아마 가장 큰 숙제가 될 것 같고요. 반드시 풀어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고 후보께서는 이제 출마의 변을 밝히시면서 본선 경쟁력엔 정말 자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어떤 면을 좀 강조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일단은 한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첫 번째는 실력입니다. 저는 지난 19년 동안 보좌진으로서 또 국회에서 큰 시각에서 일을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이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고 이를테면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예산 확보를 하는 그런 예. 시스템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노하우가 있는 정책 전문가라고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둘째는 뭐 도덕성입니다. 저는 그 지난 공직 생활 동안 어떠한 비리나 의혹, 뭐 범죄 혐의, 구설수에 휘말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예. 저는 전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떳떳한 대표가 될 수 있고요. 예. 셋째는 젊음입니다. 이제 이념 중심의 어떤 86세대 운동권 정치는 예. 이제 뒷선으로 좀 물러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실용과 합리의 젊은 정치로 예. 바꿀 때가 됐다. 제가 올해 48로 75년생 제주도 전체 후보자를 통틀어 아마 저희 좀 젊은 축에 속하지 않나 싶은데 예, 예. 제주시의 김한규 후보님보다 제 중학교 한해 선배시기도 한데 그분이 예, 네 그렇습니다. 예. 한 살 더 젊습니다. 예, 예. 우리 보수에서도 40대의 젊은 기수 나올 때가 됐다. 예. 저는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얘기하셨는데 어떻게를 안다.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안다. 그다음에 도덕성과 그 젊음도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공약이죠. 네. 공약은 글쎄 지금 그 결정되고 나서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제 뭐 계속 정리해 나가는 단계에 실패할 생각은 드는데 크게 1호 공약과 함께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좀 제시를 하셔서 소개를 네. 부탁드릴까요?
이게 어제 기자회견 때는 좀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사실 예.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근데 다른 데서 안 나온 얘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이게 이제 뭐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공부가 덜 된 거 아니냐, 뭐 예, 준비도 예.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 1호 공약은 제주도 교육의 수준을 좀 높여보자. 아무래도 제주도 교육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이나 이제 30, 40대 이제 자녀를 두신 우리 젊은 부모님들께서 예. 요구하시는 게 아마 교육적인 부분을 굉장히 관심이 크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 저는 1호 공약으로 이 글로벌 어학타운 조성을 내걸었습니다. 같이. 어학타운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외국어의 어떤 교육은 영어 중심 아니겠습니까? 예. 학교든 사교육이든 뭐 영어 중심인데 그건 어차피 기본이 되어 있어요, 영어는. 예. 근데 외국에 이렇게 보면 어릴 때부터 뭐 모국어, 그다음 영어는 기본으로 하고 하나의 제2 외국어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몸에 배워가지고 예. 능숙하게 구사하는 보습을 이렇게 보곤 하거든요. 예. 우리는 왜 저런 게 안 될까? 특히 그래서 저는 이제 글로벌 어학타운이란 걸 조성해가지고 예. 여기는 이제 제2 외국어, 이를테면 아시아권의 중국어 1어, 이게 유럽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뭐 불어나 스페인어와 같은 어학타운을 조성해서 예. 뭐 불어 마을, 뭐 스페인어 마을, 뭐 중국어 마을, 1어 마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주말 농장처럼 주말에 예. 가서 늘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게 몸으로 체험하면서 직접 이게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저는 좀 추진해보고자 하거든요. 제가 조금 좀 헷갈려서 그런데 네네네. 어학타운 말씀하시는 것은 예전에 그 파주의 영어 도시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공적인 영역으로 그 어학과 관련된 마을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뭐 국제학교의 다른 버전인지 잘 모르겠는데 국제학교도 그러니까 국제학교는 예. 워낙 학비도 비싸고 그냥 들어가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누구나 가서 이제 몸으로 가서 체험하면서 이게 습득할 수 있는 예. 어학 능력 제2 외국의 어학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게 공적인 영역이 됐든 사적인 영역이 됐든 예. 그거는 한번 제가 좀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것 같은데 네네. 공적인지 사적인지 왜냐하면은 사적인 영역이 되면 이건 학원 타운을 만들어 놓는 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네. 공적인 영역이 된다면은 이건 이제 지자체나 뭐 정부에서 보지 아니 학원의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거 자세하게 나중에 한번 또 설명해 주시죠. 네네네. 다른 공약은요? 네. 뭐 자주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차피 우리 제주는 어차피 주 관광 산업도 주된 산업이기 때문에 예. 관광 산업도 좀 이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정에서도 지금 2차 공공혁신기관 이전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이전을 추진하는 게 한국관광공사 예, 제주도 예. 이전이거든요. 뭐 그 부분은 제가 뭐 국회의원이 되면 이 도정과 함께 예. 함께 노력할 건데 그게 혹시 여의치 않으면 예. 제주관광청을 신설을 해서 이거는 서부권에도 꼭 유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제주도에 이게 지난해 상급 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게 제주도에도 상급 종합병원은 하나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정이 잘 안 되는 게 이게 경쟁력이 뛰어난 이 서울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제주도가 예, 예. 권역이 함께 묶여 있어서 이게 경쟁 자체가 좀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정 자체가 굉장히 힘든 조건이거든요. 제주도에서도 지금 그거 노력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쉽지 안 되는데 제가 그걸 예. 다른 지역구에서 한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그것도 푸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경쟁이 좀 비슷한 예. 호남권이라든지 경상권에서도 좀 경남권이 좀 예. 저희가 좀 해볼 만한 권역이거든요. 그쪽으로 권역을 조정을 해서 제주도에 꼭 상급 종합병원 하나 정도는 지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예.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저희가 아이고, 벌써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네. 예. 관광청 얘기하셨는데 그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그 관광청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네, 네. 그거 제가 다른 분들께도 질문을 해봤는데 국민의힘의 다른 지역구에 계신 다른 후보들도 다 자기 지역으로 갖고 가시겠다고 지금 관광공사요? 관광청이요. 관광청. 예. 아 그거는 어떤 거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예.
뭐 일테면 국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매칭 사업을 해서라도 예. 그건 지자체에서 청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 관광청을 말씀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그 관광청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 공약이 이행되면 가장 공약이 이행되도록 예. 예, 노력을 할 거고.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지역 현안들은 좀 파악 많이 잘 하고 계십니까? 이제 뭐 지역 현안을 뭐 잘 모르겠지 하는데 예. 제가 이제 국회에 있으면서 뭐 제주도에 어떤 요청이 있으면 늘 발벗고 나섰거든요. 예. 일테면 올해 국비 확보할 때도 저희가 집권 여당의 예결위원회에 제가 예, 속해 예. 있었습니다. 뭐 오시는 의원님께서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이제 도청에 여러 가지 사업을 예산 확보에 대해서 좀 도움을 요청했고 예, 예. 저는 그거를 뭐 사실 이제 의원님께도 보고 안 드리고 제가 결정하고 뭐 예결위에다가 서면질이 제출해서 예. 어떤 사업은 증액도 제가 시켜드렸고 특히 어제 그 김영진 후보님께서 사사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사상 관련 그 활성화 지원 기금 사업 또 예, 예. 서면질이 통해서 증액 반영시킨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능력 강조하시다 이거 월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네.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공약들이 좀 더 무르익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모시고 네. 공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인사로 국민의힘 제주시갑의 고광철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